손님들이 나가서 고생할 거 다 고생하시고 저희 공장에 쓰지 않는 저런 스티로폼들이 왜 있겠습니까? 추워서 저 위에서 어떻게든지 이불 덮고 두꺼운 이불 덮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런 사례들을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앉아서 봐도 캠핑카에 앉아서 대부도의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립니다. 딱 그네와 해가 딱 어울리는데 와, 그림 같은데요? 자연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렉스턴 W입니다. SUV 계열의 차량들이 아무리 풀플랫이 된다고 해도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마이캠프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여러 형태로 차박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잠을 자보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자가 아무리 판판하다고 해도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공간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잠자기 위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2인승으로 개조를 했고요. 요 손님도 저희하고 상담을 한 지 약 한 2년 정도 되셨어요.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전보다는 잠을 주무시기 훨씬 쾌적하실 거예요. 전기하고 배터리를 내장을 하질 않았어요. 만약에 전기와 배터리를 하게 되면 전기시설을 이쪽에다 넣어드리고 그리고 배터리도 안쪽에다가 숨겨놔 드리죠. 그리고 벽장을 하나 만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전기 걱정이 없고 그리고 한겨울에도 추위 걱정이 없는 그런 차량으로 바꿔드리죠. 이 차의 기본 침상 사이즈가 175cm가 나와요. 차가 기니까 더 길게 나오죠. 차를 확장했을 때에는 196cm 정도가 나옵니다. 이 좁은 쪽의 공간은 106cm가 됩니다. 이 넓은 쪽 앞쪽은 137cm가 나오니까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배터리를 매립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와 3kW 인버터까지 이 사이 공간에 매립을 해서 필요한 전기들을 내부에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해드리죠. 저희는 배터리를 자체 조립을 하다 보니까 납작한 형태로 제작된 게 있어요. 그래서 270A 인산철 배터리를 이 자리에다 매립을 해드릴 수가 있고 58cm에 37cm, 깊이가 한 5cm 정도 되는 공간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부분들, 렉스턴 계열의 차량들은 이 밑에가 바로 하체하고 바로 만납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여기 경사진 공간들을 그나마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도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테이블의 사이즈가 62cm에 40cm가 되고요. 테이블 안 쓸 때 이렇게 덮개를 열어서 내부의 수납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완성도 부분 얘기한다 그러면 이 곡선에 맞춰서 모든 걸 작업하기 때문에 이 사이로 물건들이 끼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탁월한 완성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마이캠프 제품에 대한 내구성들은 저희가 이 나뭇가지도 공장에 다 오도해서 주문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특수 제작 목재이기 때문에 이 내구성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캠핑카 만들고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업그레이드 되거나 캠핑을 하시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더 생길 겁니다. 그럴 때 편히 와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돼요. 살림 늘어가듯이 여기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차는 전기하고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출고된 지 4년 된 차량이에요. 출고된 지 4년 된 차량을 중고를 구입해서 저희 쪽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중고로 구입한 차량을 업그레이드를 하러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파워뱅크를 썼는데 지금은 파워뱅크를 쓰지를 않죠. 왜냐하면 저 파워뱅크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인버터를 늘려주려고 해도 작은 사이즈 안에 딱 맞춰진 인버터의 사이즈를 더 키워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파워뱅크를 안 쓰고 다 개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고 3인승으로 바꾸면서 의자 공간에 짐을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드리긴 하지만 전기 업그레이드 원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전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은 게 개선이 됐습니다. 내부에 있는 수납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죠. 오마이캠프 제품들은 중고를 구입하셔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죠.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캠핑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아 내가 과연 이 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차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과연 차에서 잘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차로 시도를 해보시고 자고 싶은 장소에서 자고 싶은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색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타는 것 이외에 안에서 잠을 자는 용도로 충분히 더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신다 그러면 전기설과 무시동 히터는 꼭 같이 하시는 걸 원합니다. 그래야지 나가더라도 한 번 더 나갈 수가 있고 나가서 덜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시는 손님들이 나가서 고생할 거 다 고생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들 다 버리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공장에 쓰지 않는 저런 스티로폼들이 왜 있겠습니까? 저기다 손님들이 저 위에서 추워서 저 위에서 어떻게든지 이불 덮고 두꺼운 이불 덮고 잠을 자보시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전기하고 히터 시설까지는 꼭 같이 설치하시는 거 그게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차에 걸터앉을 수가 있습니다. 천장의 높이도 렉스턴은 비교적 천장의 높이가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높게 나와요. 이 차는 90, 한 4cm 정도가 나옵니다. 산타페나 소렌토가 한 89cm 나오거든요. 하부에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그게 또 렉스턴 차량의 단점이에요. 만약에 수납 공간을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루프탑 캐리어를 설치하셔서 위에다가 추가 공간을 만드시게 되면 짐들을 어느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도 부분을 보면은 전체가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앞을 확장하더라도 내부에 들어가는 부속들이 3년 전, 2년 전보다 더 좋은 부속들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4년 된 저 차량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일부 부속들이나 이런 것들, 새로운 부속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해드립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 프로그램들 안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용해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적용을 해드리고 있죠. 중고를 사오셨더라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기능상의 문제 없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니까 마음 편하게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캠핑카의 스텔스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여기서 잠을 주무실 때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타지에서 주무시잖아요. 어떻게 봐서는 안전하지 못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외관상 캠핑카처럼 보이지 않도록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캠핑카처럼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을 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쪽에 어닝이 있었어요. 근데 어닝 안 쓰신다고 뛰셨거든요. 어닝을 껴달라고 요청해서 오히려 떼는 추세입니다. 전기설하고 히터 정도까지만 해서요라고 얘기를 하지 어닝 같은 거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스텔스성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외부로 튀어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최대한 적게 설계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캠핑카의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그 자체가 캠핑카처럼 막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SUV라든가 스타렉스, 스타리아 계열들 이런 차량들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텔스 그리고 노지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와 관리 면에서 굉장히 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UV 부분들은 법규가 바뀌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거에 맞춘 특허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저희 거 특허를 따라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꽤 많은 특허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한 특허를 벗어나면서 SUV 캠핑카를 만드는 게 어려울 겁니다. 23년 된 노하우들이든가 이런 가공 능력들이 있으니까 이런 차량 라인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다 가공을 해드리는 거지 곡선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가공 하나인 것처럼 가공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선택할 때 여러 군데를 비교하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전체적인 곡선이나 완성도가 오마이캠프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업그레이드, 나중에 이 차량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지 편안하게 얘기할 것이 침상을 제작한 업체에 얘기를 해야지 가장 편안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마이캠프를 찾아오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렉스턴 W 차량을 이용해서 2인승 2인 지침 정식 캠핑카를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